여기 이 플랜스에 참가한 친구들이 욕심과 야망은 많지만 그거를 받쳐줄 실력이 없어요. 23호가 18호 화장품을 바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근데 댓글 반응이 좀... 기자의 시선으로 보는 걸스플래닛. 안녕하세요. 이즈 아이돌 정태건. 우빈입니다. 네, 지난 5회에서는 탑라인 순위 발표로 한 회차를 꽉 채우는 바람에 저희가 이렇게 2주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탑라인 순위에 대한 이야기들과 걸스플래닛 6회 리뷰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그 시청자 1차 투표로 탑라인이 처음으로 이제 윤곽이 드러났는데요. 1위부터 9위까지 K그룹, C그룹, J그룹 3명의 참가자들이 한 명씩 이제 속해 있는 탑라인이 발표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의 원픽은 안 들어갔어요. 원픽은 안 들어갔고, 좀 놀라운 결과는 1위부터 3위까지가 다 J그룹과 C그룹이라는 점이 조금 놀라운데, 아무튼 글로벌 투표에서 일본이나 중국인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했던 것 같아요. 표가 분산이 좀 덜 된 거라고 해야 되나? 한국 친구들은 좀 솔직히 워낙에 뛰어난 친구들이 많아서 원픽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J그룹이나 C그룹은 잘하는 친구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투표를 다 거기로 올인하지 않았나 하는 저의 판단. 이렇게 콤비네이션 미션의 모든 곡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 미션에서는 개인의 강점을 테스트하는 미션이니만큼 첫째 미션인 콤비네이션 미션이 진행된대는데, 아무래도 순위에 따라서 노래를 선곡을 하기 때문에 운에 맡기는, 거의 뭐 복불복이나 다름없는, 뒷순위일수록 복불복이나 다름없는 그런 미션인데, 근데 미션 곡이 공개됐을 때 사실 되게 예측이 가능한 부분으로 나눠졌다고 해야 되나요? 인연이 되게 유명한 노래잖아요. 왕의 남자 OST였고 되게 아련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춤으로 풀어낼지 뻔하게 보이는 거. 하늘하늘한 가녀린 한복 같은 원피스를 입고 천을 휘날리는, 이게 우리가 느껴지는 그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걸 이 친구들이 깨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인연 팀이 이 틀을 얼마나 편견을 깨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이라 봅니다. 특히나 여기 최유진 친구가 여기 인연 팀에 있어서 잘 풀어내야 될 것 같아요. 기대가 안 된다는 말이죠. 이날 6회에서는 총 4개의 팀의 그룹의 무대가 이제 펼쳐졌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래퍼 우원재의 시차 무대였는데, 이제 이게 랩 파트로 속해서 이제 3명의 참가자들이 랩 메이킹도 직접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여기에서는 엠넷의 특성상 사실 되게 부진한 친구를 비춰주잖아요. 근데 거기서 부진한 친구가 일본의 마나미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랩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랩을 쓴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라임을 잘 맞췄고 한국말 되게 풀기 쉽게 발음 좋은 걸로 잘 썼고 딕션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단기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마남이랑 김보라의 합이 좋았는데, 저는 C팝 친구, 아니 C그룹 친구 C팝 괜찮아 원저죠? 원저. 그래, 이 시차팀에서는 마남이랑 김보라 친구가 둘 다 잘했어요. 랩도 되게 잘 썼고 리듬감도 좋았고 딕션도 좋았는데, 여기서 유일한 허점은 원저 둥둥 뜬 느낌, 화장을 다 하고 나서 둥둥 뜬 느낌, 23호가 18호 화장품을 바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울리지 않고 잘하지도 못했어요. 네, 좀 따로 노는 것 같았어요. 네, 이제 두 번째 무대는 블랙핑크의 아이스크림. 총 9명의 참가자가 함께한 무대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걸스플래닛 방송 총 통틀어서 아마 이게 레전드 무대일 것 같아요. 그만큼 완성도가 완전 완벽했고 멤버들의 합도 좋았고 완벽했죠. 완벽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참가자가 있다면? 단연 김다연 친구죠. 이건 진짜 부동의 센터. 너무 잘했어요. 이게 이 친구가 진짜 좋은 점이 귀엽고 멋있고 사랑스럽고 예쁜 걸 다 하더라고요. 끼가 넘치는데 그거를 좀 약간 컨트롤 할 줄도 알고 절제미가 돋보였던 아이스크림 무대였어요. 표정도 너무 좋고 춤의 각도도 살아있고 리더십도 너무 좋고.
아무래도 이제 김다연 리더가 이제 좀 주도적으로 댄스를 짰다고 들었는데 정말 좀 리더십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이 팀에 플래닛패스로 통과한 이케마 루안 친구가 속해 있었는데 저는 이 친구가 왜 플래닛패스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더 좋은 친구가 있었을 것 같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왜 이 친구가 올라왔는지에 대한 자기의 능력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출난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 마스터들이 멤버들 한 명 한 명 다 잘 보이게 안무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네. 이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하지만 결국에 남는 건 김다연밖에 없었어요. 그럼 이 친구가 킬링 파트를 굉장히 잘 소화했다는 걸 또 반증하는 게 되겠죠? 여기서 끼 없는 친구들이 몇몇 레이더에 포착됐는데 점점점 메간 트레이너의 노 익스큐즈 팀 한번 살펴볼까요? 블링클링 걸즈. 아, 메간 트레이너, 우리 보컬 트레이너. 제정신. 근데 이거는 춤보다는 저는 춤보다는 무대를 되게 스토리 있게 잘 짠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이렇게 카톡으로 자니 이혼 곡부터 시작해서 막 헤어져 이렇게 한 그런 무대 구성이 너무 좋았고 사실 이 참가하는 팀의 인원이 작을수록 잘하는 친구보다는 못하는 친구가 더 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팀도 좀 그거를 피해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C그룹의 양찍어 할 말은 많은데 할 말이 없어요. 양찍어는 좀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도 없고 무대 장치 같은 느낌. 약간 병풍화 된 거죠 다른 상가에 비해. 전체적으로 중국인 친구들이 여기 이 플래닛에 참가한 C그룹 친구들이 욕심과 야망은 많지만 그거를 받쳐줄 실력이 없어요. 조금 색다른 매력을 보여준 무대였던 거는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조금 네, 크게 무슨 특출난 매력은 못 느꼈었던 것 같고 이 무대에 그냥 무난무난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덤블링도 돌고 되게 막 무대 구성도 화려하게 짰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기억에 남는다라는 저는 느낌을 못 받았었거든요. 왜냐면 그 무대 구성은 너무 좋은데 사실 이게 세 명이 보여주고 베네핏을 받는 무대라서 세 명 다 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하는 친구의 실력에 맞춰서 안무를 짜야 하다 보니 이런 무대가 결국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수현이랑 히카루만 있었으면 더 완벽한 무대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랩 보컬 포지션이 함께 있는 B2B 그리워하다 팀을 또 우리 보러 가볼까요? 소리를 그리다 팀명부터가 굉장히 올드한데 무대도 올드했어요. 여자가 남자 노래를 부르면 되게 매력이 더 네. 커지잖아요. 근데 이 팀은 잘 모르겠어요. 되게 전체적으로 감성이 촌스러웠어요. 미안하지만 노력은 알지만 촌스러웠고 이 노래를 분석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지르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멤버 서은광이랑 이창섭의 그런 진성으로 소리를 지르는 그 파트가 되게 포인트인데 그게 없더라고요. 한 방이 없었어요. 근데 댓글 반응은 좀 의외네요. 근데 뭐 저 기자들의 시선에서는 이 친구들을 하나하나 평가하기 때문에 뭐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댓글은 되게 좋네요. 네, 이렇게 6회 오늘 네 가지 무대 다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원픽을 한번 꼽아보자면 어떤 참가자가 있을까요? 이건 아마 태권 씨도 동의했을 텐데 전 김다연 참가자. 이유는? 김다연이다 이런 그 하나로 한 이유 하나로 다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전체 그냥 전 회차 통틀어서 그냥 걸스플래닛 6회 하면은 김다연 참가자라가 떠오르는 거는 그냥 대다수가 공감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좀 군개일하게 실력을 보여줬고 그 중에서도 뭐 이제 보여줄 걸 다 보여준 것 같아요. 이번 무대를 통해서 이제 본인이 앞으로 이제 더 보여줄 게 기대감을 주면서도 자신이 갖고 있는 현재 능력치를 가감없이 다 보여준 무대였지 않았나. 그러니까 네, 이렇게 걸스플래닛 6회 오늘의 원픽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걸스플래닛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